그 사람이 가까이 없다고 해서 몸이 멀어졌다고 해서 마음이 멀어지면 안 되는 거야. 네. 검순이 가수님이 호롱불을 갖다가 해주기를 얼마나 바라고 있겠냐. 아, 어? 죄송합니다. 새끼야, 거짓말 같은 노래 하지 말고 호롱불을 불렀어야지. 아, 호롱불이 뭔 노래인지 아세요? 그 진짜 우리 어머님들 예전에 고생하던 시절에 그 아시죠? 그 저 진성의 그 보릿고개하고 똑같은 예 그런 노래입니다. 진짜 새벽 이슬 맞으면서 예 새벽 파티 가서 우리 어머님들이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. 콩 한쪽 이렇게 나눠 먹고 자식 내 먹을 거 자식 주고 이렇게 살아왔던 그런 내용의 노래인데 그 검준이 가수님의 노래를 해야 돼. 응? 호롱불 해야지. 호롱불 호롱불 해봐 이래봐. 빨리. 그렇지. 어우씨 호롱불 하라고 난리네 진짜. 그래 호롱불 예 한 거 올려드릴게요. 아, 호롱불 김승희 가수님 아우 제가 늦어서 죄송합니다. 열심히 부를게요. 검순 가수님 잘했지요. 예. 야 호롱불 해. 호롱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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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연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이렇게 큰 박수 받는 게 처음이에요.